우리 먼저 그 프로필을 한번 봐야겠죠? 구력 20년. 하지만 아직도 백스윙이 가장 어렵고 어색하다는 가수 김정민. 문제는 바로 3단 백스윙. 1단, 2단, 그리고 3단까지. 아, 이래서 3단 백스윙이었군요. 27년 차 가수 김정민. 오늘은 아마추어 골퍼로 무대에 섰습니다. 아니 이렇게 야 222m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빨랫줄 수준인데 원래는 약간 페이드 구질이라 네, 늘 왼쪽을 네. 보고 치는데요. 네. 어떤 날은 너무 악성 스트레이트라 똑바로 가고 왼쪽을 본 날은 왼쪽으로 이제 아웃되는 네,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지금 이게 평상시 치는 구질이에요. 약간 네네. 풀 페이드 나는 게. 네네. 지금 근데 항상 나는 레슨 할 때마다 기본기부터 먼저 봐요. 자세나 그립이나 요 몸 정렬 상태나.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거의 손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기본기나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어드웨스 때 골반 조금 왼쪽이 낮았잖아요. 그거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. 이게 클럽은 우리가 팔로 들고 있지만 절대 팔로 친다는 생각보다는. 네네. 이 팔은 몸에 어느 정도 붙어 있고 내 몸을 잘 쓰면은 골프 스윙이 훨씬 쉬워져요. 이렇게 썼을 때 본인은 휘었구나. 잘 서 있는데 이쪽이 약간 내려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왼쪽 골반을 조금만 들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러니까 왼쪽 골반을 들면서 상체각을 조금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으로. 그러니까 어드웨스 때 약간 이렇게 서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다운블로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왼쪽을 높여준다는 느낌. 왼쪽 옆구리를 살짝 허리를 올려주고 이러면은 왠지 느낌을 좀 올려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예, 예, 예. 여기서부터 이제 스윙, 백스윙 할 때 이 어드웨스 자세가 좋으니까 지금 겨드랑이가 어느 정도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내 팔은 없다고 상상을 하고 이 몸통을 돌려서 한번 상체를 돌려서 백스윙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번 백스윙을 천천히 가볼게요. 그러니까 시선은 공을 보고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내가 도와줄게요. 백스윙 해보세요. 이렇게 돌면서 쭉 가보세요. 더 갈 수가 없죠. 네. 그러니까 몸통을 돌리고 요게 겨드랑이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선 더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팔로 들어올리니까 이게 한없이 가는 거고 이걸 붙여놓고 몸통을 돌리면 더 갈 수가 없어요. 팔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깨가 얼만큼 회전을 할 수 있느냐. 그게 이제 백스윙의 키예요. 내가 힘을 모은다는 얘기가. 천천히 내가 몸을 꿨다가 풀어서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고무티 한번 쳐볼게요. 왼쪽을 살짝 올리고 어드웨스 때는. 이 상태에서는 약간 올려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도 돼요. 이번에는 정지하지 말고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. 충분히 꿔서 빵. 오케이. 좋습니다. 라운드 횟수가 적으니까 지금 이런 감을 익히기가 참 어려워요. 그럴 때는 클럽을 가지고 요거 한번 따라해보세요. 클럽을 어깨에다 딱 걸쳐놓고 어드웨스 자세를 취하고요. 그리고 하체는 놔두고 상체를 쭉 돌리면서 하체가 따라가게. 그러니까 어깨를 최대한 몸을 잘 꿔서 여기서는 왼손으로 백스윙 해보세요. 이걸로 버티고 골반을 이제 쭉 밀면서 가보세요. 골반을 회전하면서 다운스윙 때. 이렇게? 네,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왼팔로 이걸 어깨를 버티는 거예요. 어깨를 버티고 그리고 골반을 밀면서 상체가 회전되게. 그리고 골반 밀면서 가게. 이러면은 지금 요거는 몸 동작만 네.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적어도 내 스윙의 큰 틀은 안 망가져요. 팔로 상체가 먼저 달려들기보다 하체를 먼저 리드. 지금 아주 좋아요. 그렇게. 어깨는 버티고 골반을 그렇죠. 돌면서. 그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해보시고 네네. 아까 같은 그런 스윙을 하시면 돼요. 제일 좋은 또 연습 방법은 느낌은 어드웨스 한번 해보세요. 어드웨스 하고 처음 스타트 할 때 팔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올리고 헤드가 바깥으로 갔잖아요. 요거를
오른쪽 팔꿈치를 최대한 옆구리에 가까이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고,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. 이 겨드랑이가 절대 벌어지지 않게. 그리고 처음 스타트를 왼쪽 팔꿈치 있죠. 요거를 밀면서 백스윙을 하면은 상체가 같이 잘 돌아가요. 왼쪽 팔꿈치를 스타트하고. 네. 외꿈치 밀어서 그렇죠. 여기까지. 외꿈치 밀어서 그렇죠. 여기까지. 오케이. 진짜 그 끊어진 느낌이 뒤에서 감탄사 나왔어요. 없어졌어요. 느낌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있었던 게. 네. 오, 진짜 신기하다. 탑에 올라가서 부드럽게 전환만 시켜주면 돼요. 오케이. 오. 오, 이제 구질이 드로우로 바뀌네. 저 태어나서 드로우 구질이 처음이에요. 진짜. 아 그런데 그 드로우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거리도 더 붙게 되고 그러잖아요. 스윙 클럽 패스가 인아웃으로 가고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으니까 약간 그 스윙 그 패스 때문에 이제 드로우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, 저런 뭐 발사각이나 백스핀량 저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. 이제는 그 백스핀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. 찍어치질 않으니까. 대부분의 골퍼들이 그래요. 오버스윙 때문에 고생하는 골퍼분들은 스윙할 때 내 팔은 팔이 그리는 궤적은 짧고 몸이 그리는 궤적은 크게 그리면 돼요. 그러니까 팔은 짧게 가고 어깨는 많이 가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그게 결론입니다. 알겠습니다.